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채팅창 여기다 놓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할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이사네, 군대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사는 제가 전부터 얘기했던 얘기고, 그 이제, 군대 같은 경우는 그 최근 그, 당분간은 갈일 없어요. 제가 연기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헬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이 몰랐겠지만 제가 그 나름 억울해서 그 헬퍼를 해명할 방법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디 연락을 했었냐면은 아프리카에 일단 제가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있으니까 아프리카 공식 방송에서 헬퍼를 해명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미 라이엇이 아니라고 확정을 내린 거를 다시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말한 그런 이유로 이제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당하고 이제 인벤에다가 제가 연락을 했었는데 인벤에서 답변을 계속 안 줘요. 팩트만 얘기하는 거야. 인벤에서 답변을 계속 안 줘가지고 답변 안 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예. 답변 안 주는 이유는 하나죠.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은 먼저 연락을 했거나 아니면 제 답변을 바로 받았을 텐데 답변 안 주는 거는 이제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거의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을 다 이제 그 팬분들은 이미 알아요. 제가 헬퍼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 이제 제가 헬퍼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말할게요. 의심하고 있으신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헬퍼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말할게요. 그 팬분들은 다 아는데 이제 일부라고 하면 너무 적은가? 좀 많은 사람들이, 인벤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사실, 인벤 게시판에 제가 확인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 영상이 그 의심 간다 이런 말보다는 그냥 저를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뭐 영상이 의심 간다? 아니면 뭐이 새끼는 이제 이런 영상 때문에 고로 헬퍼다. 이런 얘기가 예전에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욕만 하더라고요, 다들. 그리고 인벤 사람들이 왜 욕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헬퍼이고 아니고는 관계없이 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식적인 자리에다 다 연락을 했는데 다 거절을 당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고소하는 것도 솔직히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인벤 사람들하고 헬무새 분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솔직히 처음에는 선동 당한 거잖아요, 그냥. 그냥 조작 영상에 선동 당했고 프로게이머들이 헬퍼라고 하니까 그렇게 선동 당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벤 사람들하고 헬무새 분들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아직 안한게 있어요. 손캠하고 프로세스는 제가 집에서 했거든요.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그건 효과가 없어요. 하나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재연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내일 원래는 재연을 마지막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재연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든 상황을 재연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근데 공식적인 자리가 나오질 않아요. 공식적인 자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일단 집에서라도 재연을 하려고 하거든요. 내일 9시 정도에 모든 플레이를 제가 재연을 할 거예요. 몇 번이 걸리든 몇 시간에 걸쳐서 재연을 할 거거든요. 근데 저는 걱정이 돼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를 아무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이해해주세요. 제가 만약에 집에서 재연을 하고 나서 다시 공식적인 자리가 생긴다면 다시 재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정말. 저한테 메일로 연락 주시면 돼요. 공식적인 자리를 제공해 줄수 있는 큰, 좀, 많이 크진 않아도 되지만, 인벤이나 아프리카, 뭐, 온게임 내 이런 정도 사람들이 그 연락을 주시면 저는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재연을 할 의사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어요. 거절을 당했어요, 다. 다 거절 당했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일단 집에서라도 재연을 좀 해보려고 해요.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방송에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 팬분들은 계속 방송을 보고 계세요, 다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제가 억울해서 그런 거예요. 오버워치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솔직히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오버워치에서 제가 마이크를 못 켜요. 그룹 마이크밖에 못 켜고, 팀 마이크를 못 켜요, 제가. 왜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해포라고 소리 지르고 다 놀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팀 마이크를 못 켜요, 오버워치 할 때. 채팅에서도 맨날 다 해포라고 하고, 제가 팀 마이크를 키지 못하거든요, 오버워치에서. 다 해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오버워치 할때 전체 채팅을 끄고 해요. 왜? 다 해포라고 하니까. 해퍼가 아닌데 해퍼라고 불리는 게 너무. 제가 솔직히 방송을 어머님도 보세요, 제 방송을.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방송 편하게 보시려고 그 집에다가 와이파이도 설치해드렸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보시는 방송, 그리고 날 믿어주는 팬들, 그리고 제가 성격이 좀 세요. 어렸을 때부터 막 그렇게 성격이 그냥 타고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센 척을 계속 해왔는데, 사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방송도 많이 쉬었고, 억울한 것도 많아가지고 제가 재연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감성팔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재연을 하려고 하는데, 공식적인 자리가 준비가 안 나서 내일 집에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9시에,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서라도 재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골이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뭐 제자리 플랫이나 핑아 같은 건 재현 못하겠지만, 할수 있는 모든 걸, 뭐 핑아도 4대 7하면 치겠습니다. 예. 제자리 플랫도 쓰라면 쓰고요. 다 하겠습니다. 철구님 방송 자꾸 얘기 나오시는데, 제가 그래서 철구님 연락처를 받아놓긴 했어요. 한번 자리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거나,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제가 다 연락은 다 해보고요. 연락처도 다 알아보고, 다 말해봤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저가 어디 공식적인 자리에서 방송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전 어디서든지 할 의사가 있으니까, 연락주세요. 재연을 한 번만 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집에서 재연을 하고, 어디 공식 자리에서 할수 있으면 또 재연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로이조님, 저한테 하여튼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이 뭐, 근데 너무 그 철군이나 로이조님 방송하는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깽판 부리고 하진 마세요. 저는 진짜 어떤 방법이든 해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방송에서는 센 척하려고 했지만 사실 뒤에서 많이 노력했어요. 하여튼. 한 번만 재연하는 게 아니라 자리가 있으면 어디서든 하겠습니다. 집에서 내일 재연하고, 내일 9시에 재연 방송 시작하고, 부족하다면 인베에서도 하고, 초대만 주신다면은 어디서든 하겠습니다. 초대만 주신다면. 대신 공식적인 자리에서 로이조님 같은 경우는 한다면은 할수 있죠. 왜냐하면 로이조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를 해퍼라고 말하거나 해퍼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방송을 봤거든요. 제가 자료를 다 봤어요. 안본게 없는데, 로이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마 해퍼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처가 잘못됐다. 그리고 욕하는 거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욕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렇게 말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내일 9시에 재연 방송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철구님 같은 경우가, 저 철구님 방송에서 하면은 바로 할 의사는 있어요. 로이조님보다는 솔직히, 예. 철구님 방송이 더. 그리고 내일 제가 발표하는 거는 이제 재연을 할 의사가 있다는 것. 없는 건 아니에요. 있다는 것. 그리고 재연을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네다섯 번에 걸쳐서 할 의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일 재연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일 9시에 모든 플레이를 재연할 거예요. 모든 플레이를 재연할 거예요. 손캠 해달라면 하고 뭐든지 다 해서 재연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9시에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그리고 좀,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재연하는 걸 봤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래, 여기저기 좀 여러분들이 말씀해서 다들 9시에 좀볼수 있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소 제가 고소한 사람들한테는 제가 도움을 받지 않을 거예요.
언급을 해가지고 자기가 책임 못질 발언을 해가지고 고소를 당할 정도의 발언을 한 사람들한테는 제가 공신력이 없고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이해해주세요. 예. 그거는 이해해주세요. 제가 고소한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고소한 사람들한테 도움 받지 않겠지만 고소한 사람들이 만약에 나한테 뭐 토론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제가 뭐 팩트 토론 하자 이런 식으로 하자 하면은 할 의향은 있어요. 하여튼 내일 일단 저는 최우선적인 거는 그 재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일 모든 영상을 제가 다 준비해가지고 모든 원본 영상과 조작 영상을 다 가지고 화면에서 다 띄워주고 똑같이 다 재현을 하는 방송을 일단 저는 재현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해서 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 9시에 여러분들 방송 봐주세요. 녹화해서 유튜브 올리셔도 됩니다. 여기저기 배포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저는 좀 많이 내일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실 수 있게. 제 입장에서는 아, 감사합니다. 337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부님. 22개 감사합니다. 철구님 방송에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예. 아침 9시가 아니고요. 저녁 9시요. 저녁 9시. 저녁 9시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구님 방송에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거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중대 발표하고 싶었던 거고요. 길게 말안 한다고 했으니까 딱 30분에 시작해서 한 10분 정도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9시에 꼭 봐주세요. 저녁 9시에. 아, 청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청계 정말 감사합니다. 청계 감사합니다. 청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준비하기 위해서. 네. 내일 9시에 와주세요, 여러분들, 다들. 저 준비 많이 해서 오겠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가보도록 할게요.